이 나라에서 반드시 망해야 할 언론 딱 하나 꼽는다면 어딥니까? 조선일보. 여기는 언론이 아니라 모략 집단입니다. 밤낮으로 꾸미는 것이 정권 탈취 음모입니다. 이런 조선일보 폭삭 망하는 거 우리 꼭 좀 봐야 되겠지요. 이들과 손잡고 온갖 조작질을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할 정당, 그 이름 다 아시죠? 뭡니까? 이 정당은 매국 정당입니다. 뼛속 깊이 친일 정당입니다. 일본 나베의 첩자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정당 아닙니다. 엊그제는 인질 정당 추가했습니다. 몰아내야 되겠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보내버려야 되겠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이왕 보내는 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합시다. 네! 이런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손 봐야 할 조직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들 멸문지화도 부족해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정치, 검찰. 이들은 하라는 내라는 모습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내란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구태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총선, 대선 다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상전이 되겠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촛불 시민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앞날을 말아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침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볼까요? 아니요. 분명히 아니죠. 바로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칼입니다. 아주 큰 칼입니다. 날선 칼입니다. 정치 검찰을 단숨에 쳐낼 칼입니다. 이들의 난동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칼입니다. 정치 검찰의 폭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칼, 그 이름은 뭡니까? 네, 공수처. 학살을 꿈꾼 구태타 주모자들 싹 다 잡아야 되겠죠? 헌법 유린을 하고 있는 정치 검찰들 모조리 영창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 특히 자한당 무리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네! 공수처에 있으면
이거 다 알 수 있죠? 나쁜 놈들은 감옥에서 그냥 살게 합시다. 이들을 쫓겨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상전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늘전 이기고 아이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월의 눈물도 닦을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반드시 합시다. 이래만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반드시 망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죠. 조선일보, 자한당, 정치검찰. 뭐라고요? 조선일보, 자한당, 정치검찰. 그러나 반드시 흥해야 하는 것 세 가지도 있습니다. 검찰개혁,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뭐라고요? 네,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호를 이렇게 해보지요. 흥해라 뒤야, 어이야 뒤야, 흥해라 뒤야, 어이야 뒤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볼 수 있죠? 검찰개혁, 흥해라 뒤야, 어이야 뒤야.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구호 외치겠습니다. 검찰 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를! 살살아! 검찰! 개혁! 공수처를! 살살아! 함성으로 마무리!